네,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지킬앤 하이드는 항상 애증의 작품 같아요. 안 하면 허전하고 하면 힘들고 10주년이라서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. 너무 힘들고 그 전 시즌을 좀 오랫동안 공연을 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춘수 대표님이 긴 시간 동안 저를 많이 설득했고 10주년이니까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겠죠? 초연 때 그냥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런 역할을 처음 해보고 첫 공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. 대한민국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 첫 공을 제가 처음 했는데 저와 이제 최정원 선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어요. 실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공연이 끝난 다음에 관객석을 보고 정말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. 큰 성공의 스타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관계자가 아주 저한테 좋은 얘기를 또 해줘서 그때부터 지킬앤 하이드의 성공을 예감했고 10주년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. 모든 신들이 쉽게 넘어가는 신들이 없어요. 대부분의 뮤지컬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신들이 있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좀 있는데 지킬 같은 경우는 거의 신을 나오면은 쉬지 않고 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신들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그 힘든 만큼 좋아하는 넘버가 컨프론테이션이라고 마지막에 지킬과 하이드가 대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막 죽어가는데 기분은 좋은 그 곡이 끝나고 나면 거의 탈진할 상태까지 이르러요. 그게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넘버인데 그 곡을 잘 해내면 몸은 기어다니지만 정신은 아주 맑아지는 그런 넘버입니다. 지킬 공연하면서 하루도 진짜 편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. 이번에 지킬이 10주년이니까 저도 축제라고 생각하고 좀 즐기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물론 공연 때는 치열하게 하겠지만 마음은 좀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배우들과 더 재밌게 더 즐기면서 10주년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킬앤 하이드가 10주년이 됐습니다.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고 응원을 해주셨는데요. 그 어느 때보다 저희 배우들, 스태프들, 이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10주년답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. 오셔서 꼭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